돼가지고. 저것 때문에 조심히 흐트러졌어요. 아, 이 채공이 대단합니다. 7.553. 다리 붙이는 거 봐요. 힘드는 거. 와, 5미터 지나서. 이야, 아, 이제 5미터야? 아, 이거. 아니, 왜 이렇게. 저거 다리 붙이는 거 봐요. 대단합니다. 아, 처음으로 10미터를 뛰셨어요. 자. 굿, 굿. 점수. 자, 점수 확인할게요. 9점. 27.5로 공동 1등. 1차 시도 결과입니다. 자, 1등은 일단 레인보우의 우리 윤시윤, 인피니트의 은혁 선수가 27.5점으로 다 똑같고요. 네. 10위가 이준이 되겠습니다. 꼴등! 네. 맨친대 아이돌 다이빙 대회 1차 시기는 이제 모두 마쳤고요. 이제부터 2차 시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시기에서는 일단 레인보우의 우리, 그리고 윤시윤, 엘, 그리고 슈퍼주니어의 은혁 선수가 27.5점으로 공동 1등에 올라서 있습니다. 1차 시기는 1차 시기고 2차 시기는 2차 시기입니다. 네. 그 순위는 그대로 진행이 되고요. 만약에 자기가 더 뛰고 싶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이제 점수가 따로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선택사항이에요. 네. 100% 확실한 건 이준은 뜁니다. 다이빙에 없는 작품이에요. 네. 다이빙에 없는 작품. 네. 점수를 칠 수 없는 작품. 네. 회전은 옆으로 하는 회전은 네. 없습니다. 다리도 벌어졌어요. 네. 아, 좋습니다. 배치기, 배치기. 그렇죠. 배치기. 못 뛰면 정말 그 왕챙피.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2차 시기 첫 번째 선수. 우선 여자부 레인보우의 최경량. 안 뛰면 잠 못 잘 것 같다며. 연습 때도 5m에서 주저주저 했는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5m 도전. 최경 도전. 수영 다이빙 국가대표 김봉식 씨의 딸입니다. 와. 예. 화이팅! 아, 팀 해고. 우리 김재경 선수가 아까보다는 더 확실하게 보여줘야 될 때가 됐습니다. 네, 1차 시기에서는 김재경 선수가 3m를 뛰었고요. 21.5점을 얻었습니다. 네. 그리고 김재경 선수가 이제 5m에 들어섰습니다. 김재경 화이팅! 자, 확실히 1차 시기보다 더 굳은 마음을 가지고 올라섰고요. 아, 은지현 씨 이후에 지금 아주 그냥 심사위원들 다음 분에게 힘이 됐습니다. 저는 10점입니다. 왜요? 저 좋아하니까요. 심사 안 하잖아요. 아니, 안 하니까요. 1차 시기에서 3m 21.5점을 얻은 바 있는 김재경. 지금 TV로 전 다이빙 국가대표였던 이렇게 아버님이 지금 지켜보고 계세요. 화이팅! 화이팅! 보지마! 아, 그래? 아, 근데 너무 계속 보고 있어. 아빠야 돼, 아빠. 아빠야 돼, 재경아, 아빠야 돼. 화이팅! 할 수 있다라 할 수 있다라 크게 외치는 김재경.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김재경은 할 수 있으니까요. You can do it. 자, 이제 갑니다. 고요한 정적이 흐르고요. 도전. 좋아 좋아. 네. 김재경 화이팅. 잘해. 필요가 없었어요. 저렇게 잘 될 거면서 지금 뭐 우리 아버님 김궁식 님께서도 지금 아주 좀 흡족해 하실 겁니다. 예, 흡족해 하실 거예요. 야, 아까보다 점수 제가 봤을 때 100% 줬습니다. 예. 8점. 8.5.